점점 더 기억력이 나빠지거나 불면증이 심해진다면 가족들이 잘 살펴봐 주세요. 무언가를 꾸준히 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색칠하니까 무슨 생각나요? 옛날 젊었을 때 생각나지. 신혼여행 갔던 생각. 신혼여행 갔을 때죠. 예, 신혼여행 가서 입던 옷 생각, 입었던 생각나고. 그쵸. 아빠 생각나고. 부산으로 신혼여행 간 거죠. 예, 부산 해운대로 갔지. 이 사진을 보니까 옛날 생각이 그냥. 그러니까 이게 색칠하니까 기분이 좋고 행복해지죠. 예, 저. 여보세요? 엄마 나예요. 그래. 오늘도 엄마 딸이랑 통화할 수 있게 됐네. 너 혼자 직거래 그래서 보내고 통화하니까 좋지. 네, 그러니까 색칠해서 나한테 보내고 얘기도 쓰고 매일 이렇게 딸한테 숙제 검사 받으니까 좋죠? 행복하다. 매일 우리 딸을 생각하며 색칠을 하고 글을 쓴단다. 나의 그림책엔 순수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마치 어린 시절의 나처럼 딸이 찾아주는 엄마의 그림책. 추억 속에는 행복했던 우리들이 있습니다. 잊고 있던 아련한 추억들을 떠올리며 행복한 색칠로 나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책을 만들어 보세요. 소는 제2의 뇌입니다. 컬러링을 통해 행복한 뇌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해 보세요.